오늘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오전부터 기념 행사가 열렸고요.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시가 행진도 진행됩니다. 특히 오전 행사에서는요, 괴물 미사일 이렇게 불리는 현무5가 처음 공개돼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먼저 올해 이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은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진행되는 시가 행진은요, 이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됐고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아예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연으로 대체가 됐었었죠. 국방부에서는 이번 이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국군의 위용을 보이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국방력을 과시함으로써 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행사에서 굉장히 눈길을 끄는 건요,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파괴력이 워낙 강해서 괴물 미사일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은 현무5가 처음 공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탄두 중량만 8톤이고요. 이 북한 지휘부의 은신처까지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 지하 깊숙이, 그러니까 뭐 100m에서 수백 미터까지 관통할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미사일로서 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이 한국형 삼축 체계 중 이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공군이 헤즈볼라 수뇌부가 있던 지하 벙커를 강타하는 데 사용됐던 이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 벙커 버스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요, 이 미군이 운용하는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이 죽음의 백조로도 불리는 B-1B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을 했는데요. 최대 속도 마하 1.25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현무5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제 현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그런 그 미사일 명칭입니다. 지금까지 1에서 5까지 나왔는데요. 현무1은 지금 현재 모두 퇴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현무3 시리즈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현무4 시리즈는 현무1을 개량한 신형 탄도 미사일인데 현무4-1은 지대지,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쏘는 탄도 미사일이고요. 현무4-2는 함대 지, 그러니까 함정에서 땅을 향해 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현무 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요. 이 현무4하고 현무5는 모두 이른바 이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개됐던 거는 현무4까지였습니다. 이 현무4는 탄두의 중량이 2톤인데 오늘 첫선을 보인 이 현무5는요, 이 탄두의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합니다. 8톤이라는 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